어, 그럼 오늘 누나 채널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오랜만에 그래. 아, 나설가 봐. 날씨가 지금 17도까지 찍어서 매우 더워요. 그러면 내가 커피 여기를 올라가야 합니다. 오고 레몬물인데 원래? 아 진짜? 여긴 진짜 레몬. 여기다가 넣어서. 이게 뭐예요? 담가서 계속 오지도. 뭐야? 오직 너만을 위한 내가 될게. 열심히 달리라는 뜻이야 이거. 분량 뽑아라. 협찬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이제 저번 주에 화산을 하는데
등산객분들이 이제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어서 가는 줄 알았나 봐. 아~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집이요! 되게 뻥쭉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계획은 뭔가요? 이거였을 텐데. 집이지. 하루 집 나갔다 오면 집에 소주 가고 알지. 그러고 계속 물어보니까 다음 사안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에 뭐 하지? 수영 안 해? 코로나 때문에 좀 닫았어요. 아 진짜? 원래 다다음 주에 수영 대회도 있었는데 그거 취소되고. 근데 수영은 뭐 가리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독물이라 괜찮다고 막 하던데. 그래요? 수영하면 자꾸 속만 소독됐지. 술 먹고 오면 그걸로 해줘야 되죠. 계속되는 오르막. 동생들은 너무 산을 잘 타서 짐승이에요, 짐승. 아, 힘들어라. 정수리만 나오면 좀 웃기잖아. 크리스타 화이팅! 핵 인싸 되는 거야 나 이제? 아. 네이버 지도에 우승으로 산 찍어서 본 다음에 대충 핵해. 도착. 하이파이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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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정상석 귀엽다. 저기 봤어. 저기 가면 박쥐 또 있어요. 아 진짜? 두 대 칠 이거 반만 한 분. 여기. 저 후기. 석호 장기자랑 하는 거 봤어? 석호 장기자랑이야? 이성균? 어 이따 그거 들려달라고 하자. 저거 봤나? 뭐 이성균 성대모사? 아 그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진짜? 아 맞다. 누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거 하고 있었어. 동물의 파스타를 그렇게 외쳤구만. 너 춤춘 것도 기억, 아니 기억 나지. 어필하고 있었나 봐. 아니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재밌었어. 네. 나도 처음 봤을 때 들려줬어. 아 제주꾼이었구만 이 자식. 막 끼부리고. 아니 내가 그거를 해북인가 뭐 이런 데서 봤어. 누가 이성균 성대모사 하길래. 나는 그때까지 내가 목소리 비슷한지 몰랐어. 근데 아 진짜로? 근데 이성균이 내가 이성균 목소리랑 비슷한 게 아니고 이성균을 따라하는 애 목소리가 나랑 비슷한 거야. 엄마가 얘인 줄 알았대 이런 거. 여기 사장님 엄청 친절해. 알바도 친절하고. 그러면 햄에다가 제크를 올리고 샐러드 올리고 접어서 먹는 거야? 취향껏 소스 찍어서. 아, 그거 그대로 하는 거 같은데 이번에. 그대로 아니라 비슷하게 하는 건가? 아무튼 뭐. 물도 주고 중간에. 아무튼 나는 맥주 줘서 되게 좋았던. 맞아 맞아. 도착하는데 맥주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두 개씩. 소주 좀. 고생하셨슈. 아, 참을게요. 누나 이미지 생각해주는 거야 지금? 어, 저번에 오스팡 갈 때도 자기 소주 안 먹는다고 전날 우리 밥 먹는데 막걸리 혼자 시켜달라 다 소주 먹는다고. 알았어요. 막걸리 먹는데 막걸리 한 잔 먹더니 아, 나 소주 먹으려고 이러는 거 같아.
잠바 되게 좋다. 내 거 필라벨 거 줄게. 나랑 바꾸자. 진짜? 응. 유니클로 건데? 아. 유니클로 나도 있어. 회사용. 우리 회사에 단체티 맞춘 거. 응. 우리도 회사 여직원 거. 아, 진짜요? 우리 유니폼 입어서. 아, 제조업 아니에요, 언니? 맞아.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제일 힘든 것 같아. 나는 콜센터 직원들이 넘버원인 것 같아. 그 제주도에 혼자 오는 여성분들의 그 중에서 제가 한 세 분 봤는데 혼자 여행? 응. 콜센터 직원들. 아 그래요? 응. 혼자 온 사람들?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 직업병이 여기 난청이래. 그래서 되게 많이 오래 쉰다는데 그냥 그만두고 되게 오래 쉬었다가 다시는 안 한대.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꿈에도 나올 것 같아. 진짜 전화벨 소리도 듣기 싫겠다. 옛날에 호프집 알바할 때 띵동 이게 진짜 들리잖아 막. TV 하는데 띵동 띵동 이런. 근데 한 번 알바를 해봤거든. 아, 두 번 했다. 다 내가 원래 알바도 안 하고 늦게 시작하고 했다는데 우리 엄마 와갖고 나 알바하는 거 보고 엉펑펑 울다가 오고. 진짜로? 그래요? 너무 못해서? 내 고생하니까. 오, 감수성이. 우리 엄마 나 첫 알바할 때 야 뭐 안 주냐? 안 사주냐? 돈 줬냐? 딴 애들은 어? 뭐 다 첫 월급에 뭐 짜자 내복 사주고. 맞아 맞아. 아 그러게. 엄마 내복 사주는 게 언제냐 진짜? 나 한 번도 안 사줘봤어. 진짜로? 응. 난 아직도 엄마가 가끔 용돈 줘. 엄마가? 응. 왜요? 그냥 막 기름 카페라 아니면 뭐 사 먹어라 막 이러면서. 그럼 뭐라 그래? 더 줘 이래? 아니 응. 아직 엄마한테는 애기인가 봐. 그치. 우리 애 귀운다. 응. 새는데 없죠? 응. 저 이제 자면 샌다 이제. 근데 이게 불다가 원래 비 샌다고 항상. 아 그래? 얘기하더라고. 숨쉬기를 다 해야 된대요 원래는. 재질이 달라. 만지지 마. 더 다르라. 그치? 현일이 형님 건데 내가 샀지. 진짜 많이 썼나 보다. 이거 이성계 성대모사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응. 아아. 자 오늘 첫 번째 오더베. 야 봉골레네. 토마토네. 야 빨리빨리 안 먹냐? 에? 아 내가 그래갖고 이번에 기생충이 이슈잖아. 없어. 여기 여기. 할 게 딱 그거 하나 붙었어. 야, 아빠는 소파 위다 오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아침. 어디 텐트 팩이 빠졌나 봐요. 못 써야겠다. 일어나기. 새벽에 눈이 내린 듯. 아. 그친 거야, 눈? 네, 그쳤어요. 이따 한 11시부터 또 내린다는데. 아,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지금은 하산 중입니다.
계속 날씨가 포근하다가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추워서 엄청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하산을 하는 걸로. 하산. 계속 이렇게 산길이다가 인도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백패킹은 원전 얘기가 아니어서 조금 불가하지 않은 것 같아요.